미군의 사용 기간 동안 오염된 부지를 돌려받으면서 환경 정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례로 자리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환경 정화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황당한 자랑만 늘어놨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는 미군 기지 두 곳을 반환받는 최종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최근 반환받은 기지는 DRMO라 불리는 부산 미군 폐품 처리장과 경기도 동두천 캠프 캐슬로 기지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떠안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번 반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하기로 한 기지는 총 80개입니다. 그중 현재 54개 기지가 반환됐고 25개 기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반환받을 기지가 26곳 더 남았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반환받은 미군 기지에 들어간 오염 정화 비용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군 기지 반환 협상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를 주최한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반환 합의 내용을 보면 오염 정도가 기가 막힐 지경인데도 미국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환경평가 절차서가 처음 적용된 부산 캠프 하얄레아 기지를 포함해서 이런 지금 DRMO나 캠프 캐슬 역시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치유가 전혀 없이 이런 반복적으로 미측과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정말 걱정입니다. 향후에 26개 기지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선례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한 정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지난 2009년 새롭게 반환 절차를 합의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정부는 새 반환 절차인 공동환경평가 절차서에 대해 미군기지 오염정화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지의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키스의 해석을 보강, 개선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환경평가 절차서가 처음 적용된 부산 캠프 하얄리아 기지를 포함해 부산 DRMO와 동두천 캠프 캐슬 역시 오염 치유 없이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새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기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한계는 2001년도에 키스에 해당되는 기존의 어떤 기준을 바꾸지 못하고 단지 협상 절차에 있어서 환경 평가 절차를 갖다가 이제 추가한다라고 하는 점이 바뀌었는데요. 반환된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러한 협상 절차의 어떤 개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의 실수와 주한미군 지휘협정 등 기본 협정을 잘못 맺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한미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오염 조사가 미국 방식이든 한국 방식이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오염 문제만 나오면은 한미 관계를 내세웁니다. 정부 쪽에서 또 정치적인 이유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덮고 그냥 감추어버리게 끔 합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반환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공감한다면서도 협상 과정이 수년간 고착된 상태에서 지자체 등이 조속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의 환경 정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2007년에는 기지 반환 시점에는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내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에 대한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조사 및 정화에 대해서 특히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원위치 정화 중에서도 엑시추라고 표현하는 그 토양을 굴착해서 원인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이런 이제 그 공법을 쓰고 있는데 그 공법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할 정도의 기술력은 갖추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군 기지 캠프 롱, 캠프 호비, 캠프 이글 등 세 기지에 대한 반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